예로부터 마을 모양이 가마귀를 닮았다 해서 가마귀의 모루라 불리웠던 남원읍 하레리. 남원읍 서쪽 끝에 위치한 마을이다. 4.3 당시 입산자가 많았던 인근 마을 신혜리에 비해 무장대에 가담하거나 입산자가 전혀 없었던 하레리. 자체적으로 자경대와 의용대가 조직될 정도로 우익 마을이었다. 현재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34명. 그중 산사람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이 3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무장대에 의한 피해가 컸다. 70년대 초부터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감귤 마을로 널리 알려진 하레리. 4.3 전까지만 해도 고구마, 보리, 조 등 밭농사를 짓던 평범한 마을이었다. 제일 처음에는 여기 저 호촌이라고 해서 저 밑에 촌이 있었고 부락이 있었고 근로 후제는 오조리. 오조리는 그게 가마귀 오자 써가지고 오조리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동산이고 이 나무가 많이 우거진 때 아마 그 가마귀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오조리라고 하고 오조리 후에는 남원면이 되면서 하예리, 하예촌. 농사는 주로 뭐 제주도에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동서 다 그렇지만은 고구마 농사, 보리, 조 이것이 주작목이었고 70년대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70년대 이후에 뭐 감귤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지금은 전부 그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구 수는 지금은 한 400여 호, 그 당시는 한 250 호. 이 마을의 첫 번째 인명 피해는 토벌대에 의해서 발생했다. 48년 음력 9월 7일 중산간을 휩쓸고 지나가던 군인들이 꿀베러 들녘해 나갔던 김영옥과 김인호를 사살한 것이다. 우리 군이 토벌대로 올라가다가 산에 있는 그 산에서 그 일하는 마초를 하는 그 사람들 그분들을 거의 다 끌고 가다시피 하다가 그 우리 조부님하고 또 한 분 같은 인척인 하여 그 그 한 분하고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는지는 모르되 아마 그 서북 쪽으로 아니 동북 쪽으로 끌고 갔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 한참 한 사흘인가 며칠을 찾았다 그럽니다. 사흘인가 며칠 찾지 못해서 그때 당시 그 우리 고모부님이 참 그 산에 그 토벌대로 있어가지고 그런 그 내용적인 거를 그 굉장히 많이 널리 저 연락을 하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예, 그 애쓰다 보니까 그만 태흥리 쪽에선가 뭐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피살됐다는 그런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그 찾아보니까 그 확인이 돼가지고 한 4-5일 후에야 아마 그 시체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구련대라는 그런 그 군대가 아마 그 모슬포 쪽에 있다가 아마 이동을 하면서 토벌 두 번째 사건 역시 토벌대에 의한 것이었다. 외곽 마을인 항림동에서 무장대를 추격하던 군인들이 애꿎은 주민 배남숙과 고춘옥을 총살한 것이다. 예, 돈들을 사라신 좀 하신 게 그 돈들을 사라신 게 우린 허금 동짝으로 애떨어진 집이라서 딱에 올레가 기다라 계시간 언딘디 서리에 완전 돌아자근에 뭐 해신 뒤 오름들에 밥 먹으면 배려분한 어떤 사람이 댕겸시난 우린 무심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젠 밥 먹어내진 그 콩 내는 것을 갈무는 빈마장 갈무는 두드리젠
이젠 그거 감동한 난강 방 저 그저 겸은 방에 들어가 당신 눕는 방에 들어가 불고 아 중신한 어떤 사람이 저 그 가을이니까 그 곡석 해난 밭에 멀리 와네 그거 돌아보래 강 오는 사람이라 말진 보나 두 분들 보나 근데 막 그 사람은 알아 머순한에 이젠 몸을 해내 요만한 허기실에 흰 두름이 아전 그냥 우리올레로 알리려 막 터전 도는 거라 터전 도는 안에 이젠 저 사람 전부 사저 지룩 도람신부 괜히 이승가 아니시나네 이젠 들어와네 아까 이리 사람 들어오지 아니시네 너나 무슨 사람 아무도 못 봤지 너나 아 금방 우리가 들어오는 거 반호하신 뒤 어시냐 기지룩 허망 이젠 허연에 이젠 내만 노래는 안 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늦둥 내놓을 수가 있어 기니노나 이젠 뭔 더듬어내 이젠 오라방 접힌 그들의 이젠 작은 방에 간 이젠 당신 눕는 방에 간 이신 안에 나오려 내내 이젠 돌아전 절에 가가난 우리 어머니는 같이 가지 절에 같이 따라가지거나 못 가게시리 못 따라가게시리 막 소문 막아볼 것이려나 난 어기 땀에 다 원래 이제 영 담에 이제 올라선 저리 어깨를 가는 거 보지 이제 영 발이 누르는 난 총소리가 그냥 쌍총소리가 싹 크기 싫이나 난 이제 급질에 먹은 그냥 막 돌아와주게 돌아오면 아이고 오빠 죽었으게 죽었으게 뭐 가지 말라 가지 어떻게 임자 가지 어떻게 임자 난 아이고 죽었으게 뭐 그때 경연에 입이 저 고충된 사람도 단나들이고 우리 오빠도 단나들이고 기는 22살에 기축해 돌아가 불고 긴 하일이 이제 속가에 해내 뭐 내려오려고 난 거기만 살단 당시 항림동에 살았던 문만수 할아버지는 당시 일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춘기는 시에서 시계점을 했어요. 시계점을 하다가 그 동지 딸의 그 여기서는 그때 보러 갔다니까 그걸 많이 했어요. 그때 마침 놀 때 돼서 집에 들어와서 일산집 사는데 집에 들어와서 있다가 그 군인들 막 득점 쪄니까 나한테 들어가 보라는 나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은 말땐 군인들이 저 오름에 따라 내려와서 사람을 막 수색을 한 줘요. 걔는 그냥 그 젊은 아이가 그랬으니까 나오라고 했어, 나오고. 배남숙이는 다시 저 동쪽에 살았는데, 저 동이 뭐를 매였다가 뭘 돌아보러 갔다 왔어요. 그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걸어오는 걸 다 받았거든요. 그 집에 쫓아가서 너 간첩으로 연락드리는다고. 그래서 가해하고, 이따하고, 둘이 다르다 이 아파트에서 총살을 했어요. 바로 이 아파트에서. 강림동은 중산간인 까닭에 토벌대의 주목을 받았다. 주민들은 토벌대의 위협에 자주 시달렸다. 군인들한테 8월 때, 음력으로 8월 때 집에 와서 마땅 나오라니 나오라 요알력표가 조반도 시계는 먹고 있는 서프로 걸리니 서프 지금 저 아래 학교 큰 학교죠 국민학교 그 학교가 호로저만한 하룻밤으로 살아. 뒷날은 이제 나보내는 사람 그동안 검열해서 나보내는 사람 나보내고 또 나보지 않은 사람은 저 시로만 실려가고 실려가서 그 사람 막 죽지. 뭐 죽자 그러면 막 치료를 자주 해서 그래 마을에 와그래 마을 사람들은 해. 아 그 사람들? 네. 닥달을 좀 했구나 해. 군인들이? 예 군인들이 그 자그 군인들만 오면 닥달을 줘요. 팔의 본마을도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도장찍기를 강요하는 무장대를 피하려는 주민들의 몸부림이 계속됐다. 남궁당에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수십 명이 전 집에 다녔어. 저 산에 가서 죽었지만 공천포 김대영수라든지 저 위길이 그 좀 그런 사람들 많이 이제 와서 있지만은 어쨌든 나는 그 남궁당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핑계를 대가지고 내가 그때 도평학교에 한 교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입을 했다. 단서 가입했다면서 이렇게 핑계를 해가지고 나는 끌끈에 갔다가 이걸 안 했어. 불악에 도장받으래. 자기네 쪽에 도장받으래. 매일 밤 와서 매일 밤. 매일 밤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실제 그건 아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도장을 놓으라니까 우리 아버지 도장을 안 놨습니다. 도장 안 놓으면은 밤에 되면은 도장 받으러 온다 해가지고 밤에 몇 시까지는 딴 데에 어디 헌군대 그 동네에 어떤 굴리 있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좀 고부레가 났습니다. 그 같이 해서 우리 노잘대기면 그 같이 하면은 뭐 한다면서 이제 밤에도 신을 머리맡에 놔서 오면은 도망치게 하면서 머리맡에 놔서 놓자고 우리 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도장 노래 노령이 와가지고 처음 놓나 안 놓고 두 번째 와도 안 놓고 세 번째 와서 안 놓으니까 가면서 그때는 문패에 놀았습니다. 문패를 빼고 왔어요. 문패 그분들이 문패를 빼서 가져가 버렸어요. 긴 그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선 그 밤마다 우리가 그때 그 저 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저 여기서 한 500m 떨어진 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밤에 여름에 더우니까 그 멍석 깔아가지고 자고 있으면 밤에 와가지고 그냥 어른들 깨어가지고 그 저 뭐 남로당에 입당하라고 하면서 그냥 막 강요하고 그냥 그때 뭐 너나 할 것 없이 아마 그 뭐 성인들은 그때 뭐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명단 안에 올라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때 가입들을 맞이 못해서 그게 나중에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은 뭐 그 사람들은 뭐 도장 안 놓으면 죽일 거니까 아마 그 가입을 했을 겁니다. 형식상으로 이름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 우익 마을이었던 하리리는 다른 마을과 다르게 민보단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경대와 의용대를 조직했고 순번을 정해 철저히 마을을 방어했다. 그럼 민보단이 네, 민보단은 마을 사람이 전부고 전부 뭐 나이가 들었던 뭐 있던 전부고 자경대는 그 가운데서도 좀 나이가 좀 한 사람들이고 또 이영대는 또 자경대 내에서 또 여리와 그 기백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이영대를 만들었다 이거죠. 죽창 왕대 소위 왕대로 해서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또 훈련도 하고 이래서 그 보초도 사고 이랬고 또 의용대 의용대는 철창 철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왕대막대 갖다가 묶어서 이래서 그 좀 옛날 장이나 마찬가지지. 그 장은 우리 마을에 그때 그 대장간도 있었고 하니까 대장간에 가서 장 만들어가지고 그 의용대는 창을 만들어서 무기로 사용한 거. 대장은 누가 있어? 김윤수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건이 나자 아주 극구지. 우유 중에도 극구라. 그래서 그 동생은 또 경찰관으로 가서 경사까지에서 그 뭐 그때 당시 주인까지 먹었는데 아주 용감한지 그분 또 그 동생이 그래서 이분이 그 윤수 씨가 특공 대장이 이용 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뭐 마을을 전부 다 돌아다니고 이용 대원들이 그 초소 근무하는 데나 중간에서 그 근무하는 데. 의용대장 김윤수의 지휘하에 철두철미 마을 경비를 했던 하레리에 48년 음력 12월 3일 무장대의 1차 습격이 있었다. 호벌대에 협조한다고 해서 집중 공격을 받은 것이다. 장성동 저 동쪽으로 그래서 그 중간에 길 위치에서 중간 길에서 거기에서 갔다가 이놈들이 그 공포도 하고 총을 쏴도 이 사람들은 이저 실탄도 그 아 불발탄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좀 사람들 겁만 내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 이놈들 다녀도
이거 뭐 아무런 걱정 없다. 응? 이거 뭐 실탄에 봤대자 이름도 장난거리밖에 안 되니까 대항이라도 하라고 말이야. 이래서 그 이용대들이 그 스케이트 때 많이 대항해서 이래서요. 우리만. 48년 음력 12월 5일 새벽을 기해 무장대의 2차 습격이 있었다. 무장대는 당시 의용대장 김윤수가 살았던 은브리또를 먼저 겨냥했고 차례차례 초소를 공격했다. 나 여기는 그 목적이 기력부대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런 거니까 그 윤수씨 작은 아버지네 댁이 요딘디 거기가 그저 소위 길소라고 해서 모이는 자리라 이 저 경비원들이 이용대들 이용대가 아니고 경비원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예,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보초 서기를 어디 가서 서느냐면 아까 우리 그 동산 내렸지. 그 동산에 가서 동산 밑으로 해서 섰는데 그냥 여기서 그 길소하는 줄 그 사람들이 알고 그놈들이 알고 하니까 기력부대를 아마 여기 하고 그 윤수 씨가 여기 살고 하니까 목적이 아마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 와서 우선 불을 질렀단 말이야. 방화를. 그래서 그 윤수 씨가 그 대장이니까 저쪽 마을 한가운데 그 높은 동산에서 여기 그 방화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을 아마 그 생각이 났던 모양이지. 그래서 그 사람 그때 그 일본 니폰도 일본 칼을 가지고 큰 칼 그걸 가지고 다녔어. 그리고 이제 뭐야 사이렌 작은 놈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도망에 가버리지만 근데 그 집 생각해가지고 일로 튀어오다가 일로 여기 살던 사람하고 이 젊은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래 오다가 이 밭에서 아주 그 죽기도 다른 사람 이상의 그 아주 난다질을 했어. 그 총으로 쏴서 죽으니까 들이다 이거 눈으로 볼라 이거 쌩 죽었어. 그때 그 같이 돌아가신 분들이 누구누구니? 여기서 이 밭단에서는 양은규 요리도 그 뭐라 윤수 씨 작은 아버지네 댁에 그때 여러 사람 죽었지. 김문백 씨, 양승평 씨, 뭐 왕부인가? 그리고 거기서 아무래도 한 세 사람이. 무장대의 습격으로 학교와 향사, 가옥이 불탔고 28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당시 8살이었던 문한규 씨는 아버지와 숙부, 형님 두 분, 일가족 4명을 잃었다. 그날에 그때 우리 부락이 이제 그 저 자기들 해가지고 이 저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방에 그 뭐 해가지고 우리 집에 대기소라습니다. 바로 대기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전부 다 딴 데 나가서 이 저 보초를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 부락에 습격이 들었다니까 그분들이 우리 집에 있다가 전부 다 삼사방으로 이제 방어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니까 동쪽으로 닥쳐오니까 여기에서 그분들은 뭔가 아니 단지 이제 대나무 해가지고 창 만든 거예요. 그거 하고 불악에서 이제 뭐냐 창이라 가지고 칼 같은 거 해가지고 나무 끝에 해서 그거 단지 묶으란 그겁니다. 그거에서 나갔다가 이제는 닥쳐오니까 거기는 총 가지고 막 총 쏘면서 닥쳐오니까 이제 전부 우리 집으로 몰려온 거라. 우리 집에 전부 들어오니까 막 나가라 해도 뭐 해서. 그날 우리 어머니는 방에서 불 질까 봐가지고 이불 우리 노자들 이불 자리를 묶었고 우리 아버지는 전부 나가라 하다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초가집에 마루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다. 화루라 해가지고 풀살라 추운 거예요. 그새 불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 전부 나가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멍석 했다가 멍석 전부 다 해서 이제 그걸 해서 옆에 이제 세우고 이제 또 그 저 화루에 불도 물에다 끼우면서 그것을 뭐 아니려고 끼우면서 하는데 그때는 12월 달이니까 5시 반으로 6시쯤이지만 여하튼 어느 정도 가차온 데서는 사람 알 정도입니다. 나하고 우리 아버지 8호 옛날 텐마루가 여기 있었는데 거기에 서 있으니까
다섯 사람인가 네 사람이 들어가지고 나발로 두 발 정도는 될 겁니다. 대나무 같은 그것에 이처럼 우그러진 거예요. 이처럼 우그러진 거 가지고 목을 바로 목을 걸렸어요. 목을 걸려서 막 땡기니까 둘리가 땡기다 하니까 우리가 좀 뻗쳐가지고 그걸 맨 처음 벗었어요. 벗어서 했는데 두 번차 이제 땡겨가지고 마당에 딱 실어지니까 뭐 창으로 찌는데 이 몸 온 몸에 이건 뭐 어느 게 그 뭐 피주성이 뭐 숨 쉬면 그때 숨은 안 따는데 숨 쉬면은 일로 피 떨어지고 절로 피 떨어지고 뭐 헹구들고 이제 머리가 예 일루이처럼 이제 머루가 해버렸는데 자꾸 크셔져서 이 머리가 기워하는 걸 이제 뭐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보고 아버지가 지금 마당에서 저처럼 하고 있다니까 그 아침에 그분들 나가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활짝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안아드리려고 오른 폴은 아버지 몸에 갔고 왼 폴은 아버지 위에 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닥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 바로 이제 나대 같은 걸로 와서 이 팔 잘라버렸어요. 이게. 팔 잘라가지고 이게 완전히 도망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씬줄 두 개 해놨어요. 이게 그때 그 아저고 여기 머리에 이 왼쪽 머리 이게 이 손바닥만 이게 탁 다쳤어요. 그리고 또 창 하나 여기 딱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방 안에 데려다 놓고 아버지 방 안에 데려다 놓고 해서 동네 사람들 전부 모여서 막 좀 어머니 그건 두 군데니까 참이니까 뭐하고 팔도 이건 뭐 피가 완전 나서 생체 일렀고 아버지는 뭐 막는데 피가 어느 몇 군데 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서귀포에 제트기병원에 가가지고 아침이 날 새니까 아무래도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그 아저씨 차가 와가지고 입원해서 좀 병원에 입원돼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고아가 되었고 그래서 나중엔 보니까 우리 사촌 형네 우리 작은 아버지는 보니까 또 창을 맞아 들어왔고 창을 맞아 들어와서 집에 있었고 또 우리 형님네 두 분은 이제 찰나게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 큰형 태자 성자는 밭이 우쪽 밭에서 죽었고 우리 또 작은 형 저 인자 성자는 또 밑에 밭에서 우할 밭에서 형제가 바로 돌아가 가지고 당시 움브리또에 거주했던 양인규 씨의 부친과 형님 또한 의용대장 김윤수와 함께 희생됐다. 아버지 물어 그때 나 같이 살았는데 나는 그때 저 중학교 1학년이구나. 1학년 때인데 나도 그림을 해 싶죠. 했는데 아버지가 보존하다가 집에 불 붙어가지고 나보단 마침 나보단에 폭도 이해가지고 칼로 와잔 죽었었다. 나도 그때 죽을 뻔했었다. 나도.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예? 피하시게 피하십시오. 피해서. 피해나십시오. 피해나사가십시오. 그 아버님 보초 서실 때 같이 사신 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김윤수, 김원백, 김인백 같이 사십시오. 김인옥이. 다 돌아가셨습니까? 예, 다 돌아갔다. 원백이, 인백이 같이 사십시오. 김인백이 김원백이 다 형제간들인데야. 보초를 섰던 주민만 희생된 것은 아니었다. 보초 근무를 마치고 집에 있었던 허성흥도 희생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 하루방은 어스름의 산에 새벽이 눈 잘 쳐난 죽고 또 그 시간에 설에 나간 사람은 영 박관 가나네. 그 시간에 나간 사람은 들어 살고 린미 죽어 싶대 다 죽었지는 간보난 린미 수문아문이 그자 바터나에 그자 그밭 그자 그 서방이 아이고 나 그때 생각하면 참 이게 참 총을 맞아 죽게 가면 총으로 탁하게 맞춰놔네. 저런 지팡이 이런 걸러진 않기자 중창으로 일로 이래 먼박은 않나 그러자 아파네 이 온몸 먼딱경 바구멍이네 몇 번 나도 붙어만 살았수다. 그 선용을 해 서방 죽어난 선용을 해네 몇 번. 총으로 탁 맞추는 저래 허허멍 대싸진 않기자 중창으로 이래 그자 뭔 영혼 중에 꼬장 먼딱 박아버려.
시장 두대 어디 번가는 백길 조사지 피로 막혀가는 난. 나온 온 이거 참 한 50년 돼가도 그때 해난 거 요만이도 아니죠. 무장대의 습격은 무자비했다. 현정숙 할머니의 부친 현규환도 무자비하게 난자당했다. 그 저 옷을 예, 그 양복을 입은 가십 중에 일본에서 온 모사락이니까 아주 좋은 양복을 입어 가신 뒤 그 양복 벗기지 못하네. 하여튼 벗길 수가 없어 마시. 그 칼로 딱 잘라지면서 피에 얹어가지고 예, 요 간격으로 창이 들어있습니다. 창고무시 총 따나 총하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하고 나하고 예 겨우 그냥 옷 그냥 찢으면서 옷을 칼로 찢으면서 그걸 제우 벗겨놨습니다. 뭐 그냥 숫자는 셀 나이 없고 예 백군데 형은 맞을 거다. 너무너무 그냥 억울했어요 그때. 아 그래서 안 돌아가셔가지고 이 창자만 빗을 예 이렇게 나와 비엄만 창자만 어떤 아니시면 예, 돌아가시지 않고 예, 창자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가 있을 거구나만 해도 우선 그 큰 목숨은 가지 않으니 쉽지다 경운데 그냥 병원에 가자마자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나 싶. 그러니까 뒷날 하루 있단. 당시 의용대 분대장으로 활약했던 양익준도 보초 서던 중 무장대에게 대항하다 학교 북쪽에서 살해됐다. 그때 자경대라는 그 명칭을 그 저 바로 이용대도 있고 자경대 대원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 구축을 해가지고 양 이제 그러시면 저 분대장 이 분대장으로 있었어요. 네. 네,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 5분대까지 축소를 했는데, 네. 2분대장으로 있었는데, 네. 그, 구역에 들어오는 그 골목 구역들마다 네. 다 그 배치돼가지고 네. 이렇게 할 당시인데, 네. 마침 4시를 기해가지고 습격이 들어오니까, 네. 아, 이제, 조수에 그, 저, 습격 그, 축하는 그 대원들이 네. 연락을 와서, 예, 연락 받아가지고 쳐서 나갔거든. 나갔는데, 아, 그 무장 가지는 게 대항하면 어떻게 하고, 뭐, 청이 창으로 해가지고 하니, 이런 대항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총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졌다고, 쓰러져서, 마침, 예, 거기, 저, 이분대장 이중 씨 아드님도 거기 근무했거든. 같이 이제, 그, 저, 주사는 그 초소에서, 거기도 이제, 예, 창으로 부상을 당했어.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총 가져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니더라, 예, 그때 제 예, 총으로 맞아서 제가 직접, 예, 오늘 그 자리에서, 예, 들어주고. 당시 25이었던 양윤선 할머니도 이날 남편과 시동생을 잃었다. 산에 폭도놈들 오라는 뭐 너는 밤에 우랑 잡으려 오는 다음에 또 대항하래 못 나갔어 이제 대항하래 나가는 게 대항 그냥 매날 낮이나 밤이나 매날 나선 대항하래 나가는 데는 나가나네 어디 대항을 죽어도 죽었어 이제 칼로도 창으로도 박아 죽었어 게 우리도 이제도 창 그 사람도 창매인 같지만 우리도 대창매인들한 매일나 매날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거기서도 총들 밀고 가가 창생이를 하신데 우리 동생을 하신데 우란 가시나니 그런 게 지금 막 길래보나네 우리 신세가리 더맹이도 뭐 한 발로 우리 가슴도 산도시 뭐 어디서 박아놔서 죽었었다. 저라 우리 집에 성재가 죽었을 게 성재가 혼날 원시에 성재가. 저라 어디서 마시? 어디서 죽었어? 동네 어디서? 우리 하일이서 죽은 어디 저 동네 편에서 저 죽어 저 집 바로 탄가운데 입추 샀다네. 입추 샀다는 어디서 죽었어? 입추 샀다. 입추 샀다네. 난 25, 그 사람은 27, 균이 있습니다.
무장대의 창 앞에는 남녀가 따로 없었다. 식량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탁풀하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겁나가지고 백장 이런 데가 있으니까 방에 그 옛날 백장이 났수다. 백장원들이 우리 그때 어린 때 나는 나 밑에 동생들하고 싹 백장옥에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탁 철창을 들어대면서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옷하고 쌀을 이제 내달라. 하니까 아 그런 것은 지금은 우리 집의 상태로 봐서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왜 없느냐고 아 가깝게 털어가지고 전부 내줘야 되지 않는다. 하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는 없어십죠 그 당시가. 우리 집만 아니다 다 없어십죠. 그러니까 철창을 탁 대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철창 끝머리를 탁 붙잡으면서 살려줍소 이렇게 하니까 싹 잡아당기니까 손은 착 잘라진 거라 마시는. 아 그러니까 살려들 막 해가니까 그게 한 분이 박아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마스크 전부 헤어나십니다. 콱 박으니까 바로 이 오목가슴을 찔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탕 두니까 피는 그냥 괄괄괄 막 칵 흘러가는데 우린 또 어린 때고 뭐니까 전부 이제 좀 무서워가지고 아주 벅벅 참 뭔 말로 털면서 쉬니까 날이 훤히 밝으니까 불악 사람들이 그냥 불악에서 전부 울며불며 골목골목마다 다가가라 마시니까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한 28명 정도가 라고는 알아지는지 마시네. 무장대의 1차 습격 시 구타당했던 강석구도 희생됐다. 철가해연에 이게 지금은 영해연 신안에 바락이겐 둘이 차나네 이겐 좀 지기래 놈은 이겐 돌려들때되게 돌려들나네 이겐 아이고 이 환자랑 이번이랑 살려줍세 나가 이겐 막 이쓰게 살려줍세 너나 이제 살릴 필요 있으냐 놈은 이제 그냥 그 중창으로 그자 좀 이래 둥그래 바각 저래 둥그래 바각 해두게 완전히 바뀐 아니냐 목숨은 쉽죽에 목숨은 쉽고 이제 나도 서머 그때 고모신 아니신을 때나네 이제 막 칠해행 검은 고모신 흰 바위 둘른 거 산 좀 막 칠해행 나 몇 번 신어보도 아니엔 놔두신 안 신이 뭐 우리 아기 아방 그때 양복 감은 안 입었었다. 양복 감은 안 입어도 우리 집은 특별히 그냥 놀래만 댕기고 원하네. 그 양복을 뭔 깝죽음 사망 입어나신 게 그 양복이멍, 신이멍, 곡석이멍, 그자 뭔 그런 감은 그자 경인 그때 죽을 거지만은 그 호루래기를 싹고 뛰다 싹고 난 게 시간이 되지 너나 그자 와르팡하게 그자. 한날 한시 30여 명의 마을 주민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양태문 할아버지는 무장대가 의용대장 김윤수를 노렸기 때문이라 해석했다. 그 뭐냐 뭐지만은 이 주민이 그때 그 다익산 간 사람들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다 알거든 누가 뭐 한 거. 그래서 일체 이 사람이 윤수 씨라는 건 그 다익 사람들이라 하면은 좀 이래 갈았지. 그 집만 속에서도 그 집을 가다 이쪽으로만 속에서도 여기는 큰 피해를 안 당해버렸어. 그 삼내 동네를 주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해가지고 그 집을 불태우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습격이 시작했어. 그 말하자면 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들에다 뭐 그런 그 나라의 시체에 갔다가 완전 그 숨어가지고 뭐 50선거도 무난히 여기는 잘 치렀고 이러니까 여기는 아마 그 말하자면 말을 안 듣나고 그렇겠죠. 예상외로 희생이 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었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그때 와서 그냥 막 불하게 방화하고 사람 죽이고 그 뭐 약탈하고 사람은 뭐 데려가지 않았는데 그때 순경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그 파견소라고 해서 그 경찰 주둔소가 있었는데 순경이 두 사람인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총소리만 몇 방 내줘서도 그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그 저 참 난장판을 못 부렸을 건데 순경들이 우선 그냥 무서워가지고 숨어버리니까 그 사람들 뭐 총 가지고 와도 총은 별로 총은 안 쏘고 그저 공포탄만 쏘면서 그냥 죽장이나 이 철창 가지고 사람은 죽였어요. 총 맞은 사람도 한 몇 사람 있긴 있는데
뭐 그 사람 내도 뭐 무장이 충분하진 않았으니까. 무장대의 습격 사건 이후 마을 주민들은 축성을 쌓기 시작했다.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동원된 축성 작업은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아, 여기가 바로 그 저 이 요새 같으면은 불악 사무소, 옛날엔 그 향사라고 했는데 이 향사가 이사난 위치인데 이것도 소실당했습니다. 그 서삼 사건 당시 폭도들이 와서 그 불질러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성을 이렇게 쭉 하게 저 밑에 거지 그냥 저 여기서 한 1km 500쯤 쌓아갔는데 이거. 그러나 이거 전부 그 당시는 이거 인력으로 뭐 그때는 뭐 장비도 없었고 순전히 이거 뭐 부녀자들 뭐 총동원해가지고 인력으로 이거 쌓은 건데 이거 아마 그 길이로 말하면은 한 7, 8km 리민만 그냥 쌓으려고 하니까 뭐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기라지. 예, 성 작업은 서삼 사건 하일이 습격 당한 후에 한 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개월. 예, 한 2개월 이상 걸렸죠, 이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동원? 예, 그땐 뭐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거 안 싸우면 뭐 살질 못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한 거죠, 이거. 그때는 뭐 등짐으로 전부 날아다가 그냥 성을 샀습니다. 이거 주위에 있는 돌담들 그냥 전부 허물어가지고 뭐 요새 같으면 이거 차로라도 싣고 온다 뭐 쌓는 것도 사람 힘으로 싸고 그 2중 3중 사다리 놓으면서 그냥 참 힘들었습니다 이거. 무장대의 습격은 할애를 숙대밭으로 만들었다. 인명피해는 물론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다. 올해 85세 문만수 할아버지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았다. 할애 일이 숙대여행 갔다가 그 입주산에 그때 못하고 입주산에 성담만 치기 나서 직한 뒤 할애 우뚝내 중간 우뚝내 가서 헌 집에 가서 양타군이 아 양타옥이 양타옥이네 집 안에 그때 대리인이 있다가 폭뛰어 폭뛰어 막 도로 막 삼대 내려 올라가니까 밖에 황나가십니다. 황나가니 그 정문 밖에 나가니까 총을 탁 쏘더니 그냥 그것이 폭뛰어가지고 폭뛰는 관계지. 그 총을 탁 쏘니까 이제 알레르 막 터졌다라십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면서 다시 창으로 막 쏘는 거라고. 그럼 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래 가면 이제 큰 개수에는 소가 있었다. 그 소리를 탁 터졌죠. 청파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신 거기서 한참 있다가 이제 벌간 이제 나왔을 귀에 나 올라오라실 때 손도 당하고 한 머리도 당하고 한 창으로 박아보자 그러시고 그러니까 귀에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 보니까 이제 그때 부특기한 치료를 그러실 때. 그때 어디 총 손 일로 총 쏴서 일로 나가고 어디로 갔다고? 일로 쏴서 일로 간통. 그거 말고도 이 머리빨도 터져서 이제 부죽이라고 그쪽이 많지. 예, 그냥 이 지금 그게 초마전에는 한 6개월간 이 손가락을 못 쓰놨어요. 5월도 못 하고 그때 그냥 마치 몇 달로 써서 문만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시 14살이었던 양상생도 그날의 흔적을 갖고 있다. 예, 아버지네 어머니네 하고 이사를 망양포 해각으로 가는데 난 그때 놀래댕기다네 뭐 잘못한 게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매맞아 나 혼자 떨어져서 왔어. 우리 형님이고 걔는 우리 형님은 중학교 다닐 때니까 중학교 다닐 때 아닐까? 그때 보초사례가 주나요? 예, 보초사례가 보이고 나는 갈 데 없으니까 셋다버니네 집이 들어간 거라 마시. 여기서 셋다버니네 하고 자다가 그 일을 닥친 거라 마시. 와작작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들에 자다가 깨기는 깼는데
이불을 덮었는데 그대로 뭐 창으로 박아보니까 한 열 군데나가 맞은 사람. 상처가 다 지금 남아있고. 거동 근로엔 뭐 이식 훈령되니까 병원에 가서 뭐 1개월 만에야 깨졌는데 2개월 만에야 깨졌는데 병원 생활을 한 2년 했으니까.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또 병원에서 나와서 또 학교 좀 댕기다가 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심하실 것 같은데. 후유증이 팔도 이것도 이거 창으로 관통된 건데 근 날짜를 이거 그때 단기로 쓸 때니까 지금 이거 문신으로 이거 새겨놓고 다리도 못 쓰고 허리도 못 쓰고 뭐 50년 이상을 그런 대로 그저 살았지. 그리고 저 고종 사촌 나보단 한 살 밑인데 그건 또 여자인데 가이 희선이 문희선이라고 가이도 같이 자다가 가이는 여기 에 저 총 맞아서 이 다리 한 차기 못 쓰게 되고 아니 이래 왜 실행 총도 맞았어 예 총도 그냥 그 밖에서 막 방 안으로 쏘니까 그냥 가이는 여기 그냥 그 총으로 맞아 그냥 폭하게 부러져 보니까 이 다리가 풀고 돼요. 이렇게 관통된 거고 여기 뒤에 뒤쪽 옆쪽 다 있는데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 몸에 남아있는 53년 전의 상처는 끔찍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듯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돼버렸다. 48년 음력 12월 5일 한날 한시 무장대에 의해 30여 명이 끔찍하게 희생된 남원읍 하레리. 한여름의 햇살을 마시며 게이트볼을 즐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들의 얼굴에선 더 이상 53년 전 타올랐던 4.3의 불길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의지할 자식마저 없이 평생을 보내온 현갑생 할머니의 주름에는 4.3이 핥히고 간 처참한 역사가 남아 하레이의 흘러간 비극을 말해주고 있다.